요약의 연구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연구 대상이잖아요. 지금 해석해야 되는 대상. 그래서 이걸 텍스트라고 부를게요. 텍스트인데 첫 번째 연구 방법은 텍스트 배후에 관한 연구예요. 텍스트 내용 안보다는 텍스트가 어디서 왔는지, 언제 이게 기록이 되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되었는지 등 이제 이 텍스트의 배후에 관해서 연구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텍스트 내의 연구입니다. 그건 그냥 이제 텍스트 자체에 집중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자 해서 이제 텍스트 내의 연구가 있고요. 세 번째는 텍스트 전의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 텍스트를 보는 텍스트 전에 독자가 있죠. 그러니까 독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자가 무슨 생각과 관점으로 이 텍스트를 해석하려 하는지 이 독자에 좀 중점을 둔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연구가 좀 시대순으로 지금 이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텍스트 배우에 관한 연구가 좀 이제 각광을 받았다면 그 후에는 텍스트 내의 연구가 이제 막 주류가 됐었고, 최근 동향은 텍스트 전의 연구가 또 한참 지금 성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이게 다 없어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식의 흐름으로 이런 비평 방법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먼저 텍스트 배우에 관한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은, 텍스트 배우에 관한 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의 이력에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 텍스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인가, 이 텍스트가 존재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가 썼는가, 왜 썼는가, 이제 그 당시 시대상은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방법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역사 비평, 자료 비평, 본문 비평, 편집 비평, 전승 비평,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크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사 비평이 먼저 있습니다. 역사 비평,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신약 개론에서도 나왔었죠. 그 역사 실증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텍스트를, 성경은 하나의 역사 텍스트로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증적으로 고찰해보자. 이런 식의 접근인데, 이걸 역사적으로 재구성을 해보는 거고요. 또 이 텍스트가 지닌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실제 발생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거든요. 역사 비평은 고고학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료 비평인데요. 자료 비평은 이제 이 텍스트가 어떤 자료들을 사용했는가, 이 텍스트 이전에 있던 자료들이 막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구약에 JDP 문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JDP 자료설. 이게 베라우젠 이 사람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구약 성서를 이렇게 잘 보면은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본문들이 있고, 또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J, 엘로힘의 E 해서 이 두 문서층이 다른 그룹이 작성한 거다. 그래서 J문서를 편집한 층이 있고 E문서를 편집한 층이 있다. 성경 내에. 그러니까 특히 오경. 오경을 얘기하는 건데, 구약에 오경 내에 J문서를 편집한 그룹이 있고 E문서를 작성한 그룹이 있다.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거 좀 너무 제사장적인 얘기들, 뭐 제사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딱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문서층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P문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P. 프리스트의 P. 근데 또 이거 보니까 신명기는 또 따로 이게 자료가 내려오는 게 성경의 내적으로도 있고 따로 이게 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문서가 따로 있다. D문서 따로 있다 해서 JEDP 문서설이라는 게 이제 구약 오경, 모세 오경을 다룰 때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게 현대에는 좀 더 뭔가 수정되고 하긴 했지만 이런 게 대표적인 자료 비평입니다. 그리고 아마 신약에서도 Q문서 뭐 이런 것들, Q, 그러니까 공관복음이 이제 Q 가사, Q라는 어떤 공통 자료를 보고 마태와 누가가 참고해서 편집했다, 뭐 이런 식의 Q 자료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자료 비평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문 비평은 성경이 이제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거든요. 지금 막 유적을 발굴하면 사본이 나오는데, 그 다양한 사본들을 막 비교하고 이렇게 막 짜맞춰 봐서 아 이게 원본에 제일 가깝겠다 이런 걸 추적해 나가는 비평이 본문 비평입니다. 그래서 사본들의 어떤 차이점들에 주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승 비평, 편집 비평 이런 게 있죠. 전승은 아마 이게 전승 과정에 좀 집중하는 것 같고,
편집 비평은 이제 마지막 편집자가 이걸 어떻게 편집을 했는가, 배열을 했는가, 이런 편집적 작업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텍스트 배우에 관한 연구였고요. 두 번째는 텍스트 내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1970년대에 주로 등장을 했는데, 이제 텍스트 내의 연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런 배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에 어떤 염증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성경에 뭐가 써 있는지인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만 그렇게 찾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 알 수도 없고 알아서 뭐 하냐, 약간 이런 식의 반응. 그래서 우린 이제 성경 자체에 집중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텍스트 내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이 책에선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수사 비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사학 이런 거 말할 때 수사인데, 이 성경을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시 문학으로 쓰였군, 여기까지는 뭐 수필 문학으로 쓰였군, 여기까지는 전기 문학이군, 뭐 이런 식으로 신화 문학이군, 이렇게 문학 양식을 나눈 다음에 이 문학의 구조 단위 안에 어떤 기법들이 사용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이걸 시로 쓰면서 어떤 시적인 기법을 막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 국어 시간에 시 공부할 때 이 부분은 수미상관입니다, 이 부분은 대꾸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 적용해서 제가 그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성경의 이 부분은 수미상관이군, 이 부분에서는 교차대구법이 사용됐군, 평행법이군, 이런 걸 막 찾아내면서 성경을 더 이제 성경 내의 메시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비평, 이런 게 수사비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경비평이라고 있어요. 이게 좀 많이 요즘에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정경비평이 좀 복음주의권에서 제 생각엔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성경이라는 거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했고 전승되었고 편집이 되었고 이제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공동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베드로랑 제자들이 막 남아서 있다가 초기 목격자들이 다 죽고 예수님이 생각보다 늦게 오시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누군가 기록을 해서 후대에게 남겨줘야겠다, 우리 공동체에게 보관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어떤 필요성이 생긴 거죠, 복음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막 목격자들, 그러니까 이건 그 흔히 말하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막 목격자들을 찾아서 누가 막 기록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뭐 그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가 뭐 이렇게 갈릴리로 뭐 가셨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이제 한 거를 적는 거죠. 처음에 말로 막 전해 내려오는 거를 기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성서라는 텍스트가 발생을 하고 전승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또 편집이 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그 내려오던 게 결국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도마복음 이런 건 탈락했는데, 뭐 마카비 문서 이런 거 다 탈락했는데, 성경이 66권으로 정경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정경 비평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텍스트의 최종적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 자료가 뭐 어디서 왔는지, 뭐 편집층이 어떤지가 중요하지가 않고, 결국에 이게 하나의 성경으로 정경이 되었으니까 정경이 된 성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최종적 텍스트인 정경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했는지, 왜 이걸 정경으로 만들었는지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이제 차일즈라는 학자는 역사 비평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경의 맥락에서 이걸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난도질해서 찢으면 안 되고 정경 한 덩어리로 생각하자. 이 정경의 기능, 정경의 역할, 이 정경이 됐다는 것에 주목하자, 뭐 이런 식의 비평이 정경 비평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다 통틀어서 텍스트 내의 비평인 거죠. 네, 세 번째는 텍스트 전의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현대 철학과 흐름을 같이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맥락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석학의 관점에서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티슬턴이나 그 지평 얘기했던 게 누구지? 가다머. 해석 지평 이런 거 얘기했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아니면 데리다의 해체주의 뭐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순수한 읽기, 순수한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다 자기 가치관, 어떤 전의 사전에 미리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뭘 봐도 한국인의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처해 있는 어떤 문화적 배경, 아니 뭐 인종, 상황, 성별 이런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이미 이 텍스트를 보기 전에 저의 이 선입견이 이렇게 있고 선입견을 통해서 텍스트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제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 이해를 가지니까 오히려 그거를 더 인정을 하고 이 독자에게 관점을 초점을 맞춰서 이런 비평 방법을 전개해보자. 이런 방법론이 텍스트 전의 연구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 책에 소개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자 반응 비평이에요. 두 번째는 페미니즘 관점의 비평. 이 독자 반응 비평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 독자 반응 비평인데 결국의 해석은 독자의 몫에 달려있다. 이거죠. 이제 독자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QT가 전형적인 독자 반응 비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와 무관하게 전혀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삼손 아버지를 정말 긍정적으로 그리고 싶었던 걸까? 부정적으로 그리고 싶었던 걸까? 이런 거는 상관없고 독자가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면 이거 그냥 왜 필요하지 이 책이? 그런 거죠. 그냥 흥부놀부전 가지고도 예수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자 비평을 하면. 아무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배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페미니즘 관점의 비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자 반응 비평의 한 갈래인데 이제 독자가 여성이 되는 거죠. 여성 관점으로 성서를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서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요소들이 막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000년보다 더 된 고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고대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 여성, 노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상이 막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부, 성자, 성령 할 때도 다 남성이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 어머니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 왜 남자여야 돼 무조건? 그리고 뭔가 가부장적인 문제들, 이혼이나 장자, 남자에게만 상속하는 문제나 아무튼 이런 가부장적인 요소가 성서에 있잖아요. 근데 페미니즘 관점에서 이 성서를 볼 때는 이 가부장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거부한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 시대착오적인 책이다, 성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도려낸다. 이렇게 보는 게 페미니즘 관점의 성서 비평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를 텍스트 전의 연구, 독자에 집중하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텍스트 배후에 관한 연구, 텍스트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텍스트의 주변 상황, 이런 걸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고요. 텍스트 내의 연구, 이건 하나의 거의 문학 작품처럼 보면서 이제 텍스트 자체의 내용에 집중하는 연구, 세 번째, 텍스트 전의 연구. 텍스트를 보는 독자에 집중해서 연구하는 것.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